안녕하세요. 온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 7월 16일이네요. 화요일 뱀띠날 진사니까 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라 지금 방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이 에어컨 소리가 마이크에 많이 잡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7월 16일 쥐띠올의 운세 살펴보죠. 쥐띠의 타로 운세 시천이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한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몸에 칼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자칫 잘못하면 내 몸을 다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6일 소띠월의 운세 살피죠. 소띠의 타로 운세 화개살 들어옵니다. 이 화개 카드. 꽃이 활짝 만개했다는 게 화개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형국이라 연애 애정이 운이 좋습니다. 부부 연애 애정이 좋고요. 그다음에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예술 예능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오네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 분들은 금상첨화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협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소문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띠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6일 호랑이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시천에 들어옵니다. 이 시천에 뜻은 괜찮아요. 이 그림이 좋지 않아요. 이 그림의 뜻은 뭐냐면은 남편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와이프의 아내의 눈치를 보죠. 왜 그러냐면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이프가 있어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와이프 없으면 공부를 안 해. 자빠져 자고, 띵가띵가 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 평생을 해봐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작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건 허송세월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한테 이익도 없는데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가문의 세에 넘어가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라.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형살 들어와요. 그래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생활법규 위반, 각종 이런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아무쪼록 오늘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여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월 16일 토끼띠올의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산화 들어옵니다. 이 산화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 산화예요. 장수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녹을 먹기 때문에 성공과 출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는 운세며 또 시험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운도 좋아지고요. 금전 재물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가 될수 있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토끼 때문에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토끼띠 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6일 용띠의 운세 한번 살펴보죠. 용띠의 타로 운세 월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의 운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자 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며 또한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명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실 좋은 집에 돈에외가 앉아 있죠. 금전 체불의 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합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운도 좋습니다. 오늘 시험이라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변띠 올해 운세 살피죠. 변띠의 타로 운세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 하는 것이 파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부셔졌다는 것은 내가 부서지고 끼어진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또한 부서지고 끼어진 일들이 돈만 부서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부부연애 애정의 운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하고 조심하고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사사하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의 일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말띠올의 운세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 운세 월 일천역도입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역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동, 여행하시는 분들, 또한 운수 사업 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초가집이에요. 근데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말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것은 금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또한 부부연애 애정임도 좋아질 수 있고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금전 체면도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사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오늘 말띠분들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대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 운세 일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세운이 들어오죠. 학업, 논문, 집필, 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 재물의 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부연 애정의 운은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를 살펴봤더니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네요. 우리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양띠분들도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오죠.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남들에게 내 금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의 운세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나의 노력이든 노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또 부부연애 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언행을 삼가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팥살 들어옵니다. 사신의 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진 일도가 사고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신도나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선후배자들 적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 분들 오늘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금전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하고요. 사고수도 주의가 필요하며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닭띠 올해 운세 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세 연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연의 애정형 공방의 운이 먼저 들어와요. 부부전 연인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년이 타양에서 객지에서 고생을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조심해라. 순리대로 이끌어가고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진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견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개띠올의 운세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장성 들어옵니다. 이 장성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이 장성이 들어왔을 때는 일신의 성공과 출세,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체 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의 운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일들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입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 다만 일진이 원진 들어와요. 이 사슬이 원진 들어올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언행을 삼가하시고요.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오늘은 남들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이끌어 가신다면 더욱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원진의 작용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더잘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타로 운세가 잘 된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왜잘 되느냐. 이 구설시비가 원진살의 주요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를 비추어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돼서 남들이 배 아파서 뒷담화 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언행을 삼가하고 겸양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월 16일 돼지띠올의 운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연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술 기능 또 이쪽에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관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가죠.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시험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 자체는 오늘 충살 들어오네요. 부딪힌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시비 싸움은 피하시 되겠고요. 부딪혀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띠분들 아무쪼록 이런 좋지 않은 일들 충살 관리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원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같이 정도를 지켜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데이띠분들 아무쪼록 이 일진 충살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6일 오늘 기란 색과 기란 방향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이 화요일입니다. 6월 음력으로 6월 11일이고요. 일지는 신사일 뱀띠날 백락금에 해당하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란 색은 노란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 색으로 표시되고 기란 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구독, 알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